자, 문제가 4번 문제부터인가요? 자, 여기 이제 시장론 문제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을 조금 들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일단 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는 시장이므로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니은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에 근거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디귿의 부동산의 고정성은 부동산 시장이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거는 자금의 유용성과 관련되는 것은 고가성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형, 니은, 디귿은 아니고요. 리을, 미음 중에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다. 맞죠? 리을이 정답이죠. 다음에 미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죠. 그래서 틀렸죠. 다음 밑에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현실의 불안전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든 뭐든 다 불안전 경쟁이죠. 그다음에 지역 시장성 맞고요. 부동산 시장 맞고. 그다음에 수급 조절 곤란,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 그리고 비표준화성, 매매 기간의 장기성 모두 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다 봐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설마 이게 없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는 있겠지 하고 한 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모두 다가 해당되는 거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했거든요. 그럼 다섯 개가 있는 거 다섯 개가. 근데 모두 다 맞는데 사람들이 설마 이게 다섯 개인가? 이 내용이 약간은 좀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못하는 거죠. 네 개, 대부분 네 개 다 틀린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7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8번부터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자, 8번에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맞죠?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죠. 다음에 어떤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당연히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죠? 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효율성은 당연히 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3번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렇죠. 다음에 현실의 시장이 어떤 형태의 시장이냐 하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또는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죠.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 시장의 과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9번이나 10번.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11, 12, 13번. 14번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15번은 이제 14번을 풀면은 여러분이 15번을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11번부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효율적 시장이론은 원래 주식시장이 정보를 주식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인정하므로 초과 이윤의 발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인정하지 않죠.
준강성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준강성까지 인정하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거나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할당효율적이라면 투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초과이윤도 있을 수 없죠. 이 할당효율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애쓰는 만큼의 이윤을 가져가는 거죠. 애쓰는 만큼의 이윤을 가져간다면 투기라는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경쟁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3번이 옳은 거네요. 다음에 4번에 약성효율적 시장이란 현재의 시장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결코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거지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며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2번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보와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완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불완전 시장도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효율적 시장은 일종의 효율적 시장이므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않죠. 2점 틀렸고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비용은 존재한다. 그렇지 않죠.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을 의미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근데 이 약성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잖아요. 다만 조건이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비용의 크기가 똑같을 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13번입니다.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에 관한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을 경우 자원은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된다는 얘기는 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 배분된다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시장이 상호 경쟁적이라면 우수한 정보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상호 경쟁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다툰다는 거거든요. 다툰다. 그 정보를 다툰다는 거, 정보. 상호 경쟁적이라는 건 꼭 저하고 똑같아요. 이 경매 시장처럼. 경매 시장에서 정보를 서로 이제 사려고 다투는 거죠. 그 우수한 정보가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우수한 정보가 있다는 거는. 그는 그 정보를 가져가서 그 정보를 얻는데 발생한 비용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우수한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보 시장이 경쟁적이다. 그러면 이제 1억짜리 정보 가치가 있어요. 정보 가치가 1억이에요. 근데 요거를 요런 정보가 일부 소수에게 독점적으로 이제 귀속이 돼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면 이 정보는 그 사람에게만 이제 이익을 갖다 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정보가 공개돼 있고 만약에 상호 경쟁적이라면 이 정보를 사려고 누군가가 나 한 5천만 원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팔아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한번 보니까 1억의 정보 가치인데 5천만 원 준다니까 나는 6천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경쟁적이라면 나 7천만 원 줄게, 8천만 원 줄게. 계속 경매 가격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결국은 얼마에 거래된다는 얘기요? 결국에는 1억에 거래된다는 얘기요. 상호 경쟁적이라면 1억짜리 가치가 1억에 거래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1억 주고 사와 봐야 1억의 가치를 얻게 되면은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유는 얻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보다 우수한 정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수한 정보가 일부 소수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이 돼 있어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초과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상호 경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수한 정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시장한테 이겼죠. 투자자가 시장한테 이겼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뭐를 초과유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정보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독점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초과유 얻는 거죠.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은 없지만 약성 또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정보 가치 계산이거든요. 그 문제는 14번이 이제 가장 그 전형적인 문제고요. 15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고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4번에 그 정보 가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정보의 가치, 요 정보의 가치는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보를 아는 경우,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재 가치 빼기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정보를 아는 경우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의 가치 차이를 보는 거죠. 정보를 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정보를 모르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개발 가능성이 60%는 A투자 있는데 개발되면 1년 후에 얼마예요? 1년 후에 2100이 돼요. 이게 성공한다면, 개발이 된다면. 개발이 안 된다면 얼마예요? 630이죠. 자, 이게 확률이 여기가 60%, 여기는 40%, 0.4. 할인율이 몇 프로? 할인율이 5%죠. 할인율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니까.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뭐 한다 그래요? 할인한다 그러잖아.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누기 하잖아요. 1년 후이니까 이런 걸 나누기 한 번 하는 거고, 만약에 2년 후면은 나누기를 두 번 해줘. 제곱으로 나눠야 돼. 자, 여기서 정보를 아는 경우가 뭘까요? 정보를 아는 경우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걸 아는, 요렇게 되는 걸. 요렇게 되는 걸 알면은 이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죠. 안 될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렇게 될지 요렇게 될지를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아직 정보를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걸 감안해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걸 무시하고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경우는 1년 뒤에 얼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2100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거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1 플러스 0.0으로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누게 하는 거죠. 요거 나누게 하면 얼마예요? 2000 되죠. 그럼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2100이 될지 1년 후에 630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할 가능성과 이러할 가능성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뭐예요? 가중평균이에요. 자 그러면은 2100 곱하기 몇? 0.6 더하기 630 곱하기 0.4 이게 1년 후에 예상치예요. 1년 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상해요. 가중평균 한 거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1.05로 나누기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1.05로 나누면은 각각 이렇게 해서 곱하기 0.6, 0.4를 나중에 해도 돼요. 2000 곱하기 0.6 하면은 1200에다가 여기는 600에 0.4를 곱하면은 240, 1440. 그러면 2000 빼기 1440. 이게 바로 정보의 가치예요. 정보를 아는 경우 현재 가치 빼기 정보를 모르는 경우 현재 가치 560이 바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 그래요? 예, 항상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다른,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요. 예,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예, 그 방법은 제가 그때 이렇게 식을 유도해냈거든요. 식을 유도했는데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그 식을. 유도해서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식을,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공식을 또 까먹었어요. 제가. 유도해낸 과정을 또 이렇게 또 생각해봐야 돼. 쉬는 시간에. 하면은 또 유도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그 방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방법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그런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됐나요? 자, 다음에 넘어가셔서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은 기출문제 16번, 18번 볼까요? 16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맞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특정 지역이라면 한정돼 있잖아요. 수요자와 판매자가. 그다음에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조직화가 가능하다.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거래는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8번을 볼까요? 17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죠? 약성, 중강성, 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죠?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현재 공표까지는 중간성에 반영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에도 초과인을 얻을 수는 없죠. 예,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론에 대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정책론의 앞부분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정책론은 일단 138쪽, 139쪽에 있는 내용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한 번 정도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5, 6월 달에 1번의 내용을 설명은 드렸어요. 예, 1번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문제 풀면서 한번 점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의 부동산학과 관련된 다음 각종 지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슈바베 지수는 엥겔 지수하고 유사한데 엥겔 지수는 식료품 비였죠. 근데 슈바베 지수는 주거비죠. 그래서 슈바베 지수는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 비율로서 그 값이 클수록 주거부담 능력이 슈바베 지수가 클수록 그게 뭐예요? 분자가 크다니요, 분자가. 생계비가 100이라면, 생계비가 100이라면, 주거비가 예를 들어 50이다. 그러면은 100만원 벌어서 50만원은 집값에 낸다는 얘기죠. 월세로. 그죠? 그럼 50%잖아요. 근데 대체로 그 사는 집이 비슷비슷하다면 소득이 80만원 사람도 집값은 50만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게 분모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분의 5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0분의 50은 50%지만 80분의 50은 50%가 넘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어때요? 그 비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낮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PIR이란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서 그 값이 클수록 이것도 마찬가지 능력은 낮은 거예요. 주택 구입의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이건 그만큼 능력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바베 지수든 PIR 요거든 모두 다 높을수록 능력은 낮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은 계층별 소득 분포 자료에서 인구의 누적 점유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로렌츠 곡선 기억나시나요? 로렌츠 곡선은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 사회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버는 완전 평등한 사회라고 치면은 똑같이 100만 원씩 버는 사회 그런 사람들 줄을 늘려 세우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늘려 세운다 그랬죠. 왼쪽에 20명 다 합하면 얼마예요? 제일 왼쪽 다 소득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왼쪽에 20명 다 합하면은 100만 원씩 20명 하면은 2천만 원 되겠죠. 그 왼쪽 20명 다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이면 그 사회 전체 소득은 1억일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 100명이면 사회 전체 소득은 1억인데 그 20명의 합산가액은 2천만 원이면 전체의 20%가 되겠죠. 이쪽이 소득 누적이에요. 이쪽은 인구 누적. 20%의 사람의 합산 소득이 얼마라고요? 20%. 40%의 합산 소득은 40%가 되겠죠.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은 사회는. 다 똑같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회라면 20명 거 더하면 2천만 원, 40명 거 더하면 4천만 원, 60명 거 더하면 6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 전체 소득은 1억이잖아요. 2천만 원이면 1억의 20%, 4천만 원이면 1억의 40%. 사람 숫자 더하는 거하고 소득 숫자 더하는 게 똑같이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이 사회의 소득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때, 똑같을 때는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99명은 빵이고 한 사람이 1억 다 벌면 99명 다 더할 때까지는 이 말이에요. 0이죠, 0. 10명을 더해도 20명을 더해도 40명을 더해도 60명을 더해도 계속
0000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99명까지 0이에요. 마지막 한 명이 1억을 다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꺾인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 평등. 얘는 완전 불평등. 이런 사회는 현실이 없죠. 대부분의 사회는 어떻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선을 로렌츠 곡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좁아질수록 평등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진이라는 사람은 이걸 넓이를 분모에는 삼각형 넓이를 쓰고 분자에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해서 이게 제일 넓을 때는 1이 되고요. 이게 제일 좁을 때는 붙어버리면 0이 되죠. 그래서 진이 개수라는 숫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1일 때는 완전 불평등, 0일 때는 완전 평등 이렇게. 넓이가 0이 되면 딱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여기에 느려 세울 때 소득 수준이 제일 현실적으로는 제일 낮은 사람을 맨 왼쪽에, 제일 높은 사람을 제일 오른쪽에.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사람 키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소득이 낮으면 키가 작고 소득이 높으면 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저 왼쪽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이너스인 소득인 사람은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있다 그랬죠. 그러다가 키가 이제 개미 같은 사람, 소득 수준이 0, 그 다음에 지방울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져가다가 난장이들이 한창 행진한다 그랬죠. 예, 그거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쭉 가는 거죠. 평균 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다 평균 키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3분의 2 이상 가야 평균 키가 나타난다고요. 그 이유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 수치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모든 사람이 키가 똑같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0만원씩 버는 사회라면 왼쪽에 20명 다 더한 누적 소득이 얼마예요? 왼쪽 20명. 2천만원 되잖아요. 왼쪽에 20명의 20%잖아요. 그 사회 20% 소득을 다 더하면 전체 소득의 몇 프로 돼요? 20%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20% 20% 요점이 된다고. 왼쪽에 40% 다 더하면 4천만 원 되니까 4천만 원은 전체의 40%. 40% 40%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을 때는 60% 다 더하면은 사람도 60% 소득도 60% 60% 6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 평등이라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 값이 0.3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분배구조가 개선된다 악화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0.3보다 적으면 개선된다, 0.3보다 커지면 악화된다 이런 얘기한다고요.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번의 로렌츠 곡선은 계층별 소득 분포 자료에서 인구의 누적 점유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다음에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죠. 그리고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소득 분배 상태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그나마 3번이 출제가 됐던 건데요. 집가고 문제라 그래요. 집가고. 땅값이 비싼 문제를 말해요. 합리적 집가 수준을 넘는 집가 상태를 집가고라 한다면 이러한 집가고의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에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가격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맞죠? 다음에 산업용지의 높은 가격은 생산품 가격에 전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맞죠? 택지 취득이 필요한 수요자가 취득하기 어려워진다. 네, 땅값이 있으면 택지 취득 어려워지고요.
토지 투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개발 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개발 회사가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고 설령 수익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게 경기 부양에 얼마나 연결이 되겠어요. 틀렸고요. 다음에 그 140쪽에 가면은 1번은 이제 정책의 결정 과정,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번부터가 본론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정리하세요.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주제가 있죠. 자, 여기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있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추가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없죠.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그죠. 시장 실패는 뭐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니까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무슨 측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건가?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성에, 민간에서는 효율성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지는데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 기능을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시장 기능.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그 소리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은 형평성 고려해야 못해요. 시장은 형평성 고려 못합니다. 이 형평성을 고려하지를 않아요. 시장은 이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건 정부의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하니까 시장 실패를 따로 더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만 따로 더 얘기하잖아요. 시장 실패가 뭐니 하면은 뜻이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인에는 뭐가 있니 하면은 외공불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원이 비효율적이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원인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외부 효과. 여기는 공공재, 여기는 불안전 시장, 여기는 비대칭 정보. 비대칭이다 또는 불안전 정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자, 이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적정량보다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불완전 정보 또는 비대칭 정보일 때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비효율. 불완전 시장은 어떤 게 있어요? 독점이나 과점이 있죠. 얘네들은 적정량보다 생산량을 줄이죠. 그러면서 담합 같은 거 하잖아요. 줄이면서 자신의 독점 이윤을 높이려고 해요. 이게 비효율이요. 이거 공공재는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도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죠. 외부 효과는 다시 정의 외부 부여 외부 있죠.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외부.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거의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주는 건지 받는 건지 지금. 정의 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줘.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고
부의 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멘트 공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산해버리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으니까 막 생산해. 그러니까 과다 생산. 여기는 과소 생산되는 거죠. 이게 다 비효율이에요, 비효율. 이게 비효율이에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 이걸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주로 보조를 통해 개입하고, 이럴 때는 규제, 공예세 같은 거 매겨서 개입하고, 이럴 때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되고,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 외부 효과의 경우 내부화가 스스로 될 수 있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할 수도 있어요. 특히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코즈 정리라는 것도 있죠. 그 재산권을 부여해서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부여해서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 대체로는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죠. 정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요렇게 하면 여기 이제 한 달 나 끝나는 거예요. 정부 개입 필요성이.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죠. 맞나요? 자, 요 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죠. 개입 수단. 어떻게 개입하느냐. 요건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은데 출제 비중은 거의 이거 출제되는 거에 반 정도 출제돼요.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이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시험에 출제된 건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죠. 직접 개입은 수량 통제로서 직접 개입하는 거. 수요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공급자 역할을 하기도 하죠.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는 토지 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 있죠. 또 강제로 이기는 하지만 공용 수용이 있잖아요. 수용하거나 토지 비축 제도. 그 다음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또 뭐 있어요? 공영 개발 있잖아요.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 나열해놓고 골라내기 해야 돼요. 공영이 뭐예요? 공영이. 정부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는 버스를 공영 버스 하고 있잖아요. 공영. 세종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세종시가 버스를 이제 시내버스 노선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직접 개입이에요. 다음에 이건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 하는 거고, 가격 통제로서 직접 개입도 있죠.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 규제 있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가격 통제로서. 이거는 수량 통제고. 자, 이 직접 개입이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 보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간접 개입이에요. 이것만 비교하면 돼요, 이게. 이거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런 것들. 이게 무려 여섯 문제 출제됐어요, 여섯 번. 제가 말씀드린 여섯 번은 정답 지문 기준이에요. 정답 지문이 아닌 경우에도 출제된 것 따지면 더 많이 출제가 된 거죠. 요거를 알았을 때 여섯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 몇 문제를 할 때는 그게 가장 키포인트란 얘기예요. 그거 알면은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추고, 이걸 의미할 때 이 여섯 번이 정답이 되도록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출제됐고, 여기는 좀 분량이 있는데 열 문제가 출제됐던 거예요. 됐나요? 왜 개입합니까? 시장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이 두 개. 어떻게 개입합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됐나요?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시장 실패가 뭐예요? 물었을 때 대답, 뜻. 시장 실패 원인에 뭐가 있어요? 외공불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공공재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문제 몇 개만 풀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 다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 140쪽에 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2번을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에 해당하며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이 되며 효율성이 될 수도 있죠. 사회적 목표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목표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래요. 주로 형평성이지만 효율성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은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시장 실패 수정 경제적 기능이죠, 이게.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은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저소득층 얘기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정책적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주택 수요는 경제적 측면의 시장 경제 원리가 적용되나 주택 소요는 정책적 측면의 정부 개입 원리가 된다. 맞나요? 수요는 시장 경제 원리, 소요는 정부 개입 원리. 이거 앞에 나오지 않았나요? 42쪽 8번 적어 놓으세요. 42쪽 8번. 42쪽 8번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은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다 개입할 필요가 있죠.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은 경우나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경우 모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맞나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은 게 어떤 경우요? 여기 정의 외부에 부의 외부예요? 정의 외부는, 정의 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는데도 대가 못 받는 거라 그랬죠. 그 소리는 개인이 얻는 편익보다 사회가 얻는 편익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게 정의 외부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회적 편익이 작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편익이 작다는 것은 부의 외부죠.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정의 외부면 사회적 편익이 작으면 부의 외부지. 그다음에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경우 이거는 정의 외부라고요. 부의 외부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잖아요. 부의 외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데 지금 여기는 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 그랬으니까 정의 외부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앞에는 부의 외부 뒤에는 정의 외부 부의 외부든 정의 외부든 모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요. 그다음에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그 생산과 소비를 시장에 맡기는 경우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맞죠? 그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정당하다. 그렇지는 않죠.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시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5번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도덕적 해이 현상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게 한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4번 문제만 풀고요. 5번부터는 외부효과거든요. 외부효과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만 좀 풀고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정의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맞죠? 코주 정리에 의하면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시장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음에 외부 경제의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외부 경제가 뭐야? 정의 외부, 정의 외부. 외부 경제와 정의 외부와 같아요.
부의 외부는 외부 불경제고, 오호, 이걸 몰랐단 얘기예요? 늘 했잖아요. 물론 이제 부의 외부, 정의 외부를 많이 했지만, 정의 외부를 외부 경제, 부의 외부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 다음에 규모의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의 원인이 되죠. 결국 자연 독점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러면 시장 실패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지는 않아요. 규모의 경제는 뭐하고 관계있다?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과 관계있다. 자연 독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고요. 규모를 키울수록 단가를 낮추잖아요. 규모를 키울수록 단가를 낮추니까 어떤 기업이 규모를 키워서 단가를 확 낮춰버리면은 다른 기업들 다 죽여버린다고. 네, 일단 다른 기업 다 죽어버리면은 독점이 돼버리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적 집행을 촉진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외부 효과부터 해야 돼요. 원래 계획보다 조금 이제 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53쪽까지 할 계획이었는데요. 조금 덜 나갔죠. 아무튼 뭐 한 10문제 정도예요. 자,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다음 주 말씀드렸나요? 진도는, 다음 주는, 투자론에, 예, 투자론에, 215쪽인가요? 215쪽인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칠판에 적어 놓을게요. 네, 지금 저 확인하려면 저기 가서 확인해야 돼서 저 사무실에 있어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